1번 다음 중 SSB 방식을 DSB 방식과 비교 설명한 것으로 맞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SSB하고 DSB를 이렇게 비교했다는 거죠. 예, 맨 먼저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보세요. 응? 요거와 요거. 요 전력은 4분의 1 M의 제곱 PC고 요 전력은 PC, 요 전력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소비 전력이 적겠죠. 1번은 맞고 2번 맞는 거니까 1번이네. 정답 1번이죠. 2번 송수신기의 회로는 SSE 방식이 간단하다. 여기 뭐가 없어요? 반송파가 없기 때문에 동기건파를 해야 되는 거야. 복잡해지는 거야. 세 번째, SSE 방식이 낮은 주파수? 아니죠. 높은 주파수 안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야. 동기건파 방식이니까. 4번, SSE 방식은 간섭성 페이딩 영향이 적다? 간섭성이 아니라 무슨 성? 선택성 페이딩이겠지. 정답은 1번. 2번, 진폭 12V, 주파수 10메가의 반송파를 진폭 6V, 1kHz 변조파 신호로 진폭 변조할 때, 자, 변조율, 자, 어떻게 해요? 반송파의 진폭, 변조파의 진폭. 그래서 반송파 진폭은 6. 자, 이게 반송파 진폭이 10이고, 얘가 6이죠? 그러니까, 0.6이다. 정답은 아니지. 이게 지금 12라 그랬어? 10이니까 여기는 0.5가 되겠다. 응? 정답 2번. 자, 3번. 다음 중 아날로그 위상 고정 루프 방식에 사용되는 위상 검출기는, 자, 위상 검출기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가 다르면은 뭐가 나와요? 1이 나오는 거죠. 같으면 0이 나오는 거지. 그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게 있겠지. 응? 이런 게. 그래서 만약에 같다 그러면은 0이 나오지. 그지? 그런데 다르다 그러면은 1이 나오는 거지. 응? 위상 이해되겠어? 정답은 이게 뭐예요? 바로 EXOR 게이트다. 4번 위성통신에 사용되는 주파수 대역 중 12.5에서 18기가 대역을 뭐라 그럽니까? 아주 잘 나오죠. L, S, C, X, K, under, K, K, A 1에서 2, 2에서 4, 4에서 8, 8에서 12.5, 12.5에서 18, 18에서 26.5, 26.5에서 40. 여기서 용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K 언더. 정답은 2번. 5번 아날로그 송신설비와 비교하여 디지털 송신설비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번 적은 전력으로 광범위한 서비스 지역을 확보할 수 있다. 여러분들 휴대폰이 아날로그예요? 디지털이에요? 디지털이죠? 예, 배터리 오래 쓰죠? 예, 그러면은 1번은 맞다. 2번 데이터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스마트폰이라 그러지? 맞다. 3번 좁은 면적에 시설할 수 있다. 예, 디지털은 여러분들이 컴팩트한 반도체가 기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좁은 면적 시설할 수 있어. 4번 단순한 편이나 단순할까? 복잡하지. 운영비용이 비쌀까? 아주 싸죠. 그래서 누구나 다 스마트폰 갖고 다니는 거 생각하면 되겠어. 정답은 4번. 6번 다음 중 BPSK 변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정보 데이터 심볼값에 따라 반송파 위상이 변경되는 변조 방식이다. 그렇죠? 반송파 위상이 1일 때 0일 때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죠.
1번은 맞다. 2번, 동기, 건파, 방식만 사용이 가능해. 구성이 비교적 복잡하다. 맞죠? 이거는 동기, 건파만 쓸수 있어. 3번, 점유대역은 ASK와 같으나 심볼 오류 확률은 낮다. 그렇죠? 예, 우리가 이 똑같아. 응? 점유대역은 여러분들 요거하고 이렇게 그린다면은 이게 ASK의 점유대역이라면은 PSK의 점유대역은 자, 요 반송파만 없을 뿐이지. 예, 이렇게 똑같단 말이야. 응? 그렇죠? 뭐가 없어? 반송파 없기 때문에 동기 건파해야 되는 거야. 예, 정답. 3번도 맞죠? 심볼 오율이 얘가 적어요. 그래서 ASK는 이게 PSK라면은 ASK는 1, 0. 이게 ASK지. 그러니까 요거가 진폭의 어떤 크기로서 이거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위상, 크기는 내버려두고 위상을 뒤집어가지고 하는 거니까 얘가 심볼 오율이 적은 거야. 4번, M진 PSK의 대역폭 효율은 변조 방식의 영향을 받는다. 예. M진 PSK의 대역폭 효율은, 자, 대역폭 효율은 뭐예요? 우리가 R, N, B에서. 요 N을 대역폭 효율이라 그랬어? B분의 R. 그래서 얘는 뭐야? 로그 2의 M. 이렇게 얘기했죠? 바로 요 M이 대역폭 효율을 결정하는 거예요. 맞아요? 4번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대역폭 효율은 요 심볼 수가 결정하는 거야. 7번. QPSK 신호의 보호 속도가 400 SPS라 그래야 되겠지. 데이터 전송 속도는 그러면은 자 여기에 N 자 심볼 비트 그리고 B 여기가 세크당 심벌. 자, 요 식에서 여러분들이 자, QPSK니까 로그 2의 m 곱하기 b 로그 2의 4. 그다음에 여기가 400. 답은 800 bps. 요거를 SPS 심벌 4이라고 얘기하는 거잘 알고 있어야 돼. 심볼 레이시구나 하는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응? 자,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8번 수신된 펄스열의 눈 패턴을 관찰하면 수신기의 오류 확률을 짐작할 수 있다. 수신된 신호를 표본하는 최적 시간은 자, 그래서 8번은 여러분들이 오실로스코프 이렇게 모니터 화면 있다면은 이게 하나, 눈 하나만 그려볼까요? 예, 눈 하나가 이렇게 그리면 아주 이게 눈이 굉장히 똘똘하게 떠 있는 이런 게 뭐예요? 이게 바로 노이즈 마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해야 돼? 여기서 해야지 오류 없이 판정이 되겠지? 정답은 1번이다. 눈의 형태가 가장 크게 열리는 순간이다. 자, 9번. 다음 중 레이더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야간이나 시계가 불량한 경우. 맞죠? 그래서 선박이나 항공기에는 레이더가 있는 거예요. 2번, 거리와 방위를 구할 수 있으므로 목표물의 위치, 상대 속도 등을 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비행기가 이렇게 날라오면은, 여기 점이 이렇게 찍혀. 그러면 여기 이제 방위, 거리를 알수 있는 거야. 응? 그래서 여기서 땅, 땅, 수신되는 거 가지고, 람다분의 코사인 세타 이게 뭐예요? 도플러 스프레이드죠.
이거 가지고 요거의 속도도 알수 있는 거야. 속도. 응? 그 다음에 요거의 그 움직이는 방향도 알수 있는 거야. 이거는 이제 여기서 때린 거, 여기서 수신하는 거 가지고. 자, 2번도 맞다. 3번. 특수 레이더의 경우, 열대성, 폭풍의 위치와 강우, 이동, 파악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기상청 레이더가 굉장히 커요. 응? 4번. 기상 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주로 가시거리 내에 사용된다. 가시거리 외까지 물체가 있는지 탐지하는 거 아니야? 응? 뭐 쌍안경보다 멀리 가잖아. 정답은 4번. 10번. 다음 중 레이더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아닌 거. 일단은 발사하는 거가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맞고 오는 게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송신기 있어야 되고 수신기 있어야 되고 송신하려면 안테나 있어야 될거 아니야. 응? 안테나가 어떻게 생겼어? 여러분들이 선박 꼭대기 같은 데 보면은 슬롯 어레이 안테나라 그래서 이런 안테나 같은 거 보셨을 거야. 응? 블랙박스는 아니다. 정답은 4번. 11번. GPS 오차 중 가장 큰 오차 발생시키는 거. 자, 여러분들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위성이 여기 정도 이렇게 떠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대륙권이 있고 전리층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주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오차가 가장 많이 생겨요. 여기서 굴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응? 정답은 전리층 굴절 오차. 그럼 여기서도 오차 생기겠지? 이 오차를 최소화한 거를 뭐라 그런다? 디퍼런셜 GPS, DGPS. 여기는 이제 기준국을 어디다 둘 거냐? 기준국 하나를 더 만들어 두는 거야, 여기다가. 지상에 둘 거다. 그러면은 지바스라 그래. 기준국을 위성으로 할 거다. 그러면 에스바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도 있다. 응? 정답은 2번, 12번. 다음 중 거리 측정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상국 안테나는 무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한다. 맞죠? 네, 2번, DME 동작 원리는 전파의 전파 속도. 그렇지? 거리 측정할 때, 여기 이제 V는 T분의 ES지. 그래서 S는, 바로 E의, 이거 이해되겠어? V, 여기 T구나. 잠깐만. 속도는 거리를 시간으로 이렇게 나눈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요 거리를 구하는 거는 2분의 V에다가 T 하면은 요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번 맞죠? 3번 DME는 VOR 또는 ILS와 함께 설치된다. VOR은 방위를 측정하는 거예요. ILS는 계기 착륙 시스템이지. 비행기에. 4번 지상 DME 국은 질문 신호 송신하고 항공기는 응답 신호 송신한다. 거리 측정하는데 뭐 그런 게 필요하겠어? 그냥 맞고 돌아오는 거 측정하면 되는 건데, 그렇겠지? 정답은 4번이 틀렸다. 이것도 조금 여러분들이 더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지상 DME국은 질문 신호 송신하고, 그런데 DME는 항공기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공기가 이렇게 때리는 거니까 항공기가 질문 신호고 지상은 응답 신호가 돼야 되겠지? 꼭 이걸 하고 싶다면은 그래서 앞뒤가 바뀌었고 어차피 틀렸다. 13번 다음 중 전파 지연 시간 이용하는 항법 장치는 조금 아까 얘기한 DME. 정답은 3번. 14번 다음 중 콘덴서 입력형 평활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콘덴서 입력형은 여기에 이렇게 콘덴서가 이렇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말고 코일이 먼저 나오는 이런 시스템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전압이야.
이거는 대전류다. 이것만 알으면 좋아. 요거는 LCF. 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게. R1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요거는 LCFR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래서 봐봐. 자, 요 맥동류를 작게 하려면 얘가 작아야지. 전류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대전류가 되는 거다. 알겠어? 근데 얘는 뭐다? 대전압이야. 정답은 4번이 잘못됐다. 하여튼 쉽게 생각해. 얘는 전압이 다 커. 그러니까 직류 출력 전압도 크고 역전압도 크고 전압 변동률도 큰 거야. 아, 그렇게 이해하면은 콘덴서 입력형이 정리가 되겠어? 초크 입력형은 초크가 먼저 나오는 거야. 얘랑 반대가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정답은 4번. 15. 단상, 반파, 정류회로에서 직류, 출력, 전류의 평균치 측정하면은, 자, 반파니까 요 최대치를 IM으로 나눠주면 되지. 전파는 뭐라 그랬니? 이거의 두 배니까 이 IM이 되겠지. 여기서는, 뭐 간단하게 반파라 그랬으니까 파이분의 IM. 16번, 공진 곡선에서 공진 시의 주파수 1000kHz, 공진 시의 전류를 10A, 공진 시의 0.707배가 되는 두 점의 주파수를 각각 990, 1010kHz를 할 때 코일의 Q. 자, 그림을 그려보면은 여기 F고 이렇게 그릴 수 있지. 그래서 여기가 얼마라고요? 1000kHz야. 그리고 여기가 10A인데 이 10A에 루트 2배가 되는 요거, 요게 마이너스 몇 dB? 3dB. 요게 0dB라면 그러면은 요거 여기가 B지? 그래서 이 Q는 요 B분의 요거 F0라 그러면은, 자, B는 요 두 개의 차이, 그러니까 얼마야? 1010에서 990을 빼고 여기 1000, 이거 계산하니까 답은 50이다. 17번, 수압법을 사용한 송신기 전력 측정에서 냉각수 입구 축의 온도가 4도씨, 출국 축의 온도가 7도씨, 냉각수량이 4cm 세제곱퍼 세크 일대 송신기 출력 전력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송신기 출력이 크면은 불의 온도가 더 높아지겠지. 그래서 P는 어떤 공식이 있어? 유량. 그러니까 자, 유량하고 온도 차가 이런 관계가 있어요. 요거를 이꼴로 만들기 위해서 4.18 쓰면은 T2-T1이 돼요. 그래서 4.18에다가 자, Q가 얼마라고요? 4. 자, T2 얼마예요? 7, 4. 계산하면은 50.2W다. 정답은 4번. 18번. 변조지수가 60%인 AM 변조에서 반송파의 평균 전력이 300W일 때 하측파의 전력은 얼마입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 반송 상측 하측, 하측은 4분의 1의 m의 제곱 pc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0.6의 제곱, 자, pc가 얼마입니까? 300. 요거 계산하니까 27W. 19번, 다음 중 AM 송신기의 전력 측정 방법이 아닌 것은? 자, AM 송신기는 굉장히 출력이 크다는 걸 생각해. 그러니까 반도체는 안 되고요. 진공관 전력계법 써요. 이번에 전구부합법은 출력이 클수록 전구의 밝기가 달라져요. 쓸 수 있어요. 안테나 실효저항법은 안테나 실효저항을 알으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전력을 측정할 수 있지. 전류계 달아가지고. 맞아요. 예, 열량계법은 FM 쪽에서 쓰는 거야. 정답, 예, 4번이 답이다. 20번, 급전선상에 반사파가 없을 때 전압정제파비는 얼마가 됩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써요? 이거 응? 1-m, 1+m. 자, 반사파가 없으면 0이니까 1이지. 정답은 뭐예요?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